안 준 거 같죠? 예, 근육량이 뭐 그렇게 줄은 거 같진 않아요 지금. 예, 아주 만족스럽게 빠지고 있습니다. 자, 눈바디 근육량이 그렇게 줄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. 저는 뭐 좋습니다 지금. 상당히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고요. 근육이 조금 지쳐 있긴 한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몸 최대한 고정시키고 완전 백쪽이 아니라 살짝 왼쪽 뺨 쪽입니다. 25kg에요. 셋업 상태에서 약간 셋업 포인트보다는 빠져있는데요.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몸 뒤로 크게 안 가고 땡기는 성공입니다. 땡겨지긴 땡겨지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. 조금 더 집중해서 해보자. 나 들리긴 들려. 자, 1차적으로 35kg를 뽑아서 왼쪽 뺨까지 땡길 수 있으면 성공인데, 우선 요거는 30 정도로 봐놓고 35를 갈 수 있도록 계속 트라이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체중이 80.7kg 아침에, 근육량 45.4kg인가 6kg 그 정도고요. 체지방이 3%. 신기한 거는 인바디로 5번 연속 재거든요. 제가 다 똑같은 수치가 나왔어요. 이런 건 처음입니다. 아마 이번 주대로 2%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급하게 가기보다는 근육량 최대한 손실 없이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,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따라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, 우리 팔린이들. 안 올라간다고 몸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들면은요, 이두근이 지나가는 이 견봉 쪽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얘는 뒤로 가고 얘는 펴지면서 여기 데미지가 가요. 그래서 반드시 웅크려진 상태에서 삼두 빡 주고 퍼 올린 상태에서 올려줘야 돼요. 안 올라간다고 몸 너무 뒤로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. 사실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그렇지 고중량을 원활히 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. 저도 지금 측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. 자, 40kg 컬 방향 들어갑니다. 이렇게 깊이 넣지 않았어요. 여기 밑에서부터 들어 올릴 겁니다. 자, 해머 컬로 할 때는 42.5가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최고였던 것 같은데, 자, 바로 가보겠습니다. 이건 성공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러면 여기까지는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그게 안 됐어요. 자, 다시 한번 갑니다. 대략 한 3분 정도, 2분 3분 정도 쉰 것 같고요. 어떻게 할지, 아까 뭐를 놓쳤는지 스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챙깁니다.
제가 원하는 구간은 여기까지인데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. 이 퍼올리는 힘이 약한 것 같은데 8에서는 충분히 나온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우선은 1차적으로 45kg를 제 원활음으로 치겠습니다. 어거지로 조금 더 넣어서 든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스윙됐을 때를 저는 원활음으로 칩니다. 자, 그럼 계산기를 한번 때려보자. 자, 45 곱하기 0.8 36kg예요 그러면은 36kg나 30kg보다 조금 더 나가는 무게. 자, 눈에 보이는 37kg. 마지막으로 한 세트 더 스윙해서 이 횟수를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6번 정도, 아마 풀컷이면 7, 8번 정도 될 것 같고요. 이 기록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. 확실히 여기서 이 올리는 거는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약한 게 느껴집니다.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해볼 수 있도록 중량을 좀 더 낮추겠습니다. 그렇지. 왼쪽 종아리 지났어. 네, 지금 요 무게가 요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. 30kg 이렇게 체크해 놓고 다음 운동 가겠습니다. 프레셔 방향 이렇게 버텨서 이 끝단에 걸려서 이렇게 말아서 들어올리는 거예요. 정권과 검지손가락 그 마디 사이에요. 32kg. 자, 다이렉트 러프레셔 방향 34kg. 32kg가 현재 제 최고 무게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프로네이션 방향으로 넘어가 볼게요. 자, 검지 정권 쪽에 프로네이션. 여기 밑에 거는 거 아니에요. 업하고 프로네이션 중간 방향. 네, 34kg고요. 여기서 걸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몸까지 기울여서 완전히 돌아간 상태에서 들어올리는 거죠. 35kg 도전해 볼게요. 37kg 나왔고요. 지금 이게 최고 중량인 것 같아요.